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. 아니 요즘도 저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나 보네.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약점을 노립니다. 지난 3월 안지희 씨는 인터넷 부업 사이트에 구직 공고를 냈습니다. 마침 적당한 일감이 나타났습니다. 컴퓨터로 작업해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근로 계약서까지 보내주었습니다. 월 급여는 100만 원, 떼일 걱정도 없었습니다. 은행 쪽에서 외주로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다.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연락을 다시 줄 거다. 급여 부분은 은행에서 나간다. 이렇게 하시면서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.